오늘 의총은 제가 모두 발언하고 바로 비공개로 선언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든지 아주 국회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행되도록 지금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안건 상정을 철회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의총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또 지금 민주당의 순동으로 지금 우리 수산 오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긴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올 여름에 특별한 무더위와 수해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의원님 한 분, 111명 우리 당 의원님 한 분이 오늘부터 추석 선물은 농축수산물로 하는 캠페인을 챌린지를 오늘 각 개인이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좀 전 국민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은 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직접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해 예방 복구 법안 등 이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양수 또 수석이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 시작 전에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회기 결정의 건 상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보좌진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